안녕하세요. 연복구름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패밀리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카니발은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겠지만요. 적어도 패밀리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차량입니다. 패밀리 미니밴으로 대표되는 카니발의 장점은 정말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2열의 독립 시트를 제공하죠. 그리고 2열과 3열의 수동 커튼을 제공하고요. 4열 시트의 경우 싱킹 시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캠핑이나 많은 수납 공간이 필요한 경우라면요. 시트를 내려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패밀리에게 최적화된 차량 중에서 사실 카니발 같은 차량을 찾기 힘든 것도 인기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비소를 두고 있는 것처럼 편리한 스마트 크루즈, 좁은 주차장에서도 편리하게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와요, 큰 차체를 쉽게 주차할 수 있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요. 편의사항이 대거로 제공되면서요, 패밀리를 위한 차량으로 카니발 이상의 차량을 찾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단점도 존재했죠. 가장 큰 이슈라면 공명음 같은 이슈였고요. 또한 큰 덩치 대비 좀 작게 느껴지는 엔진은요, 사람을 가득 채우고 언덕을 올 때 좀 더 경쾌한 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형 SUV에 제공되는 사륜이 미니밴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는데요. 수입 미니밴에서는 사륜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차별성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패밀리의 마음을 저격한 카니발은 올해 9월까지 판매량을 살펴보면 4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1위의 포토, SUV 시장을 대표하는 중형 SUV 산타페가 있죠. 그리고 세단을 대표하는 그랜저 다음으로 패밀리를 대표하는 차량으로 4위의 기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랭크라고 할 수가 있죠. 10위를 차지한 소렌토보다도 1만 대 이상을 더 판매를 했기 때문에 기아차의 최고의 효자 차량이 바로 카니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는 4세대로 풀체인지되는 카니발의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현행보다 훨씬 고급집.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형제 차량이지만 현대자동차의 경우 변변한 미니밴을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타렉스와 같은 차량이 카니발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도 듣게 되지만요. 카니발보다도 더 큰 차체를 제공하는 스타렉스는 스타일을 포함해서 다인승이나 많은 짐을 수납하는 어떻게 보면 법인용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그런 어떤 짐을 더 싣는다는 그런 점을 제외한다면요, 카니발보다 뚜렷한 장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패밀리 입장에서 말이죠. 국내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미니밴 유장막 차량이 처음 포착되었습니다. 유장막 차량만 그 자체만으로도요,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겠지만 카니발과 일부 수입 미니밴을 제외한다면 이렇게 미니밴에 유장막을 쓰는 차량은 사실 보기 힘들죠. 그런 이유 때문에 위장막을 쓴 미니밴 차량이 발견되면서요, 시선을 집중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시선을 압도하는 그릴의 사이즈와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크롬 포인트 디자인뿐만 아니라요, 그릴의 크기에 있어서도 전면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의 그릴은 현대 자동차의 최신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최근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4세대 투싼에서도 공통적인 그릴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알려드렸었죠. 7세대로 풀체인지되는 아반떼에서도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죠. 반짝이는 크롬 포인트와 같은 디자인은 최근 출시를 앞두고 유출된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서도요, 이러한 유사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현실적이지 않는 미래차와 같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사한 디자인이 현대자동차의 신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어떤 디자인의 완성도를 논하기 전에요,
시장에서 이슈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1차적인 이슈 마케팅에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조금 의문인 점은 내년까지 출시될 현대자동차의 로드맵에는요, 새롭게 포착된 미니밴 차량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목그룹이 이러한 자료를 만든 데 있어서 투자자를 위한 자료를 추출한 정보인 IR 자료 같은 데죠. 따라서 신뢰성이 비교적 높은 자료인데요. 어쩌면 이 차량은 2021년 뭐 하반기나 출시가 되거나 또는 틈새 모델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시장 전용 모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카니발의 대적이 없는 미니밴이라는 점에서요, 현대차의 미니밴으로 국내에도 출시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크롬 포인트의 그릴에 예상되는 헤드램프 디자인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과 같은데요, 현대차의 미니밴은 현대차의 SUV처럼요, 헤드램프 안개 등이 반전된 형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파격적인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출시가 된다면 카니발과 같은 미니밴은 중장년층에서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대차에서 선보이는 미니밴은 보다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미니밴으로 세그먼트를 양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릴 중앙부에는 전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릴 하단에는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저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범퍼 하단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은요, 주차 센서로 보이는데요, 좌우에 견인고리가 당연히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차량이 미니밴임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박스카 스타일의 디자인과 함께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처럼 좁은 주차장 환경에서요, 하차할 때 문을 개폐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면요, 버튼 하나로 안쪽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고요, 좌우로 개폐가 되기 때문에 이용해 보시면 사실 이러한 기능은 모든 차량에 제공되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높은 활용도를 자랑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측면부는 앞바퀴를 중심으로 네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A필러의 디자인이죠. 두 개의 쪽창이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쪽창 중에서요, 앞에 있는 부분은 사실 쪽창이 아닌 철판으로 된 부분이라고 예상됩니다. 새로운 쪽창과 함께 두 번째 특징은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현행 카니발과 비교해보면 사이드 미러의 적용 위치를 통해서요, 두 차량의 차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운전자 입장에서 개방감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각지대를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가 적용된 점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디자인 특징은 밋밋한 느낌의 측면부에 가니쉬 포인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4세대 소렌토에서도요, 가니쉬 포인트 디자인이 적용됐다는 점을 알려드렸었죠. 현대차 그룹이 최근 디자인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열 윈도 하단부의 경우 사이드 미러를 중심으로 살짝 위로 올라가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직선으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라면요, 조금 밋밋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라인드로 처리하면 경쾌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플래그 타입 사이드 윌러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요, 움직임이 둔한 미니밴에서는 디자인보다는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커다란 사이드 윌러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위장막 차량에서 적용된 사이드 윌러의 경우는요, 입체적인 디자인과 함께 두 줄의 램프로 나눈 것이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카니발처럼 한 줄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요, 유니크하면서 개성미 넘치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 내부를 보면요, 새로운 디자인의 하이패스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덕분에 빌트인 캠이 적용되어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2열 출입구에는 손잡이가 적용되는데요, 때문에 오르고 내리기가 한층 편리합니다. 2열 뒤에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움직일 수 있게 레일이 지나가는 부분이 보입니다. 하지만 디자인 외적으로는요, 조금 아쉽기 때문에 최근에 출시되는 수입 미니밴을 보시게 되면 해당 디자인을 안 보이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국내 미니밴은 아직까지는 그런 디자인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의 미니밴의 사이즈는 얼마나 될까요? 카니발과 비교를 위해서 B필러 중앙 부분이죠, B필러 부분으로 비교해봤습니다.
동시에 비교해 보니까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카니발 앞쪽이 훨씬 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니발이 훨씬 큰 차량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의 미니밴은 카니발보다는 조금 작은 차량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비교를 위해서 2열 뒷바퀴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비교해 봤습니다. 두터운 위장막 커버로 덮여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요, 카니발보다 당연히 작은 차량의 사이즈로 예상됩니다. 최대한 비슷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서 조정을 해보니까요, 전면과 후면이 조금씩 짧은 차량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카니발의 전장이 5115mm죠. 현대차의 미니밴은 한 5000mm 전후로 예상되는데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는 살짝 큰 정도의 사이즈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의 공간을 가늠하는 기준인 휠베이스의 경우 카니발은 3060mm임을 감안한다면요, 대략 한 3000mm 정도의 휠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정도 공간만 제공되더라도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좀 더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패밀리를 위한 미니밴으로 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카니발을 패밀리와 미니밴으로 보기에는 좀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죠. 이렇게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서 떠오른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요, 1998년도죠 현대차의 미니밴으로 출시된 트라제 XG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트라제 XG는 그랜저 XG와 동일한 XG라는 네이밍을 사용했죠. 이유가 있었는데, 그랜저 XG와 동일한 스티어링에 적용되면서 프리미엄 미니밴 차량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적용되기 힘들었던 우적감지 와이퍼도 적용이 되었던 차량이고요,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지금은 기본 차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도 그 당시 대단한 옵션이었습니다. 오토 에어컨도 물론 적용이 되었고요, 또한 그랜저보다도 한 3dB 정도 더 조용한 차량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프리미엄 미니밴이란 강점으로요, 출시 첫날 15,000대 이상 계약되면서 정말 보기 힘들었던 대단한 차량이었습니다. 현재도 하루에 15,000대 정도 예약되는 경우는 사전 계약 기간이라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새롭게 포착된 미니밴은 트라제 XG의 부활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연못구름의 레피셜로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열 실내의 디자인도 포착되었습니다. 미니밴의 강점인 독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열 독립 시트가 장착된 헤드레스트를 보게 되면요, 일반적인 미니밴이나 SUV에서 제공되는 헤드레스트의 두께와 다르게 상당히 두터운 헤드레스트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두께의 사이즈라면요,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차량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두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더욱 안락함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부분 신경을 많이 썼다는 말이겠죠. 네모난 점선에는 우산꽂이 형태로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현재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현대차 관계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살짝 귀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트의 배열로 본다면요, 카니발처럼 7인승을 제공하고요, 또한 8인승으로도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니발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2열 독립 시트를 제공하는 미니밴으로 출시가 된다면 현재 카니발이 독주하고 있는 미니밴 시장에서 산타페와 소렌토처럼 경쟁력이 높은 미니밴이 출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의 경우 완전히 위장막 차량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특징을 발견하기 힘든데, 추후 영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포착된 현대차의 미니밴이 국내에 꼭 출시되길 기대해봅니다. 국내에선 사실상 카니발을 제외한다면 미니밴으로 투리스모가 있지만요, 경쟁 차량이라고 보기엔 사실 적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경쟁력이 높은 미니밴이 추가가 된다면요, 카니발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폭은 더욱 넓어질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4세대 풀체인지 되는 카니발의 경우 4륜이 제공될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4륜까지 추가로 제공된다면 미니밴의 인기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포착된 미니밴에서도요, 이러한 4륜이 제공되길 기대해보고요, 현대차의 미니밴 소식도 꾸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